하이, 지난밤에 늑대가 뭉큰의 소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죽어있네요. 아직 얼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뭉크가.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와봤더니 소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아먹었네요. 자, 어쩌겠습니까? 야, 몽골 사람들은 이럴 때또 툴툴 털어버려요. 예, 늑대가 밤에 설치고 다닌 자리입니다, 이게. 인씨, 아무렇죠? 네, 알았어. 늑대가 고기를 잡아먹고 여기 고기를 끌고 왔었네요.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와서 유해. 농구 사이버 했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 물고 와서 여기서 고기 뜯어 먹으면서 앉아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늑대가 소를 잡아먹은 지점에서 한 10m 뒤에다가 모션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는 밤에 저 고기를 먹으려고 내려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고요. 뭐 독수리가 또 어떤 산짐승이 내려올 테니까 아직 저 식지 않은 소의 사체 근처에 모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틀 뒤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늑대는 저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 앞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아먹고 편안한 곳에 앉아서 고기를 뜯어 먹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망할 놈의 늑대는 잡았으면 다 먹든지 그냥 내장 조금 뜯어 먹고 버리고 가니까 유목민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뭉크는 말들이 또 당했을까봐 걱정이 돼서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늑대가 소를 잡아먹은 곳에서부터 약 500m 정도 되는 곳에 뭉크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늑대가 출몰하는 곳에 말들을 풀어놔야 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뭉크가 거의 매일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오는군요. 자, 예. 이야, 샌벤. 밤사이 늑대에 놀라 산속으로 흩어진 말들을 찾기 위해 뭉크는 9살 조카에게 집에 있는 말을 한 마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 30도, 낮 기온은 아마도 영하 25도쯤 됐었을 텐데 이 말도 안 되는 추위에 안장도 없이 산속으로 말을 타고 온 뭉크의 조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간 뭉크를 기다리며 야생 사슴을 드론으로 찾아보았습니다.